구독자 여러분들, 침수 차량 때문에 걱정이 많으시죠? 침수 차량을 확인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문을 여시고요. 도어에 있는 요 몰딩을 살짝 들춰내시면요. 요 틈이 있습니다. 요 틈 사이에 고래나 흙이 있다면 99.9% 침수 차량입니다. 안녕하세요. 무사고 중고차만 판매하는 수원의 우리들 모터스 대표 조수인입니다. 우리들 모터스에서는요, 정말 좋은 차를 매일매일 한 대씩 올려드리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요, 정말 오랫동안 사랑받는 차입니다. 뉴 오피러스 2.7 LPI 최고급형 모델입니다. 이 차의 연식은 2006년 12월식입니다. 키로수는 7만 키로 뛰었고요. 이 차의 공식 연비는 8.4km고요. 개인이 타시던 차량이며 한 사람이 소유하셨고요. 비흡연 차량입니다. 이 차의 신차 금액은 3,330만원이며 오늘 판매 금액은 750만원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요, 오피러스 LPG 차량 모델인데요. 제가 서울에서 직접 매입해왔습니다. 개인이 타시던 차량이고요. 엔진, 미션, 실내 상태 굉장히 좋고요. 외관 굉장히 깨끗합니다. 제가 꼼꼼히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관은 문콕 없이 굉장히 깨끗한데요, 연식이 좀 있다 보니까 살짝 도색이 들어간 게 조금 느껴집니다. 예. 외관은 근데 기스 없이 굉장히 깨끗합니다. 예, 굉장히 깨끗하고 검정색 투톤으로 아주 깔끔하게 잘 되어 있고요. 이런 몰딩 자체들이 좀 기스가 많이 있는데 기스 없이 아주 깨끗합니다. 타이어 테일 상태는 뒷바퀴 같은 경우에는 한 50% 60% 남아있고 휠 기스 없습니다. 그리고 썬팅은 넓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왜냐면 조금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고 약간 연세가 있으신 분이 타시던 차량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야간에 운전하기가 불편하다 보니까 좀 옅게 되어 있습니다. 외관 깨끗하고 몰딩 깨끗하고요. 투톤 아주 깨끗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운전석 백미러 기스는 끝에 살짝 있는데요, 괜찮고요. 프리미엄 마크가 되어 있고 앞에 타이어는 타이어보다 조금 더 많습니다. 그래서 한 70% 80% 남아 있고요. 휠기스 끝에 살짝 있는데 보기 싫을 정도는 아닙니다. 타이어는 25에 60에 16인치 타이어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유리도 썬팅이 앞유리는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아주 옅고요. 돌팅 같은 거는 전혀 없습니다. 이 차량이 10년이 넘은 차량인데 키로수가 7만밖에 안 뛰었거든요. 그렇다 보면 1년에 한 5,000km 정도 뛴 차입니다. 그래서 아마 동네에서 볼일 볼 때만 타시던 차량인 것 같습니다. 돌팀, 연식에 비해서는 거의 없습니다. 아예 없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깨끗합니다. 그다음에 라이트 상태 아주 양호하고요. 그릴, 뭐 까짐이나 녹이 났다거나 기스 없이 아주 깨끗하고요. 조수석 보시면 살짝 여기 붙이란 게 있네요. 살짝 붙이란 게 있고 타이어 트레드 상태는 한 70%. 조수석 쪽 휠 기스는 전혀 없습니다. 조수석 백미러에는 살짝 기스가 있어서 부치를 살짝 해놓은 게 표시가 되어 있고요. 외관은 보시는 바와 같이 기스 없이 아주 깨끗하게 잘 되어 있어요. 문코 전혀 없습니다. 뒷타이어 휠 기스도 뭐 거의 아예 없고요. 타이어 트레드 상태는 뒷타이어는 한 50% 60% 60% 정도 남아 있습니다. 이게 뒷모습인데요. 뒷모습도 예, 대로는 아주 깨끗하고요. 크롬 아주 상태 좋습니다. 굉장히 깨끗하고 몰딩도 굉장히 깨끗합니다. 일단은 휘발유 차량보다 아무래도 가스통이 있다 보니까 좁은 감은 있지만 그래도 이 폭이 상당히 넓기 때문에 짐을 실는 데는 불편함은 없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좀 오래된 연식이다 보니까 엔진에 대해서 좀 걱정을 많이 하실 거예요. 제가 엔진 소리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엔진은 아주 깔끔하게 딱 되어 있고요. V6 2.7 엔진이 되어 있고 요거는 미션 오일 게이지고요. 요거는 엔진 오일 게이지입니다. 네, 아직 깨끗하죠. 그런데 이제 LPG 같은 경우에는 엔진 오일 같은 경우에 굉장히 깨끗합니다. 많이 타더라도. 그래서 저희가 엔진 오일하고 미션 오일은
녹색으로 교체해드리겠습니다. 예. 요 부동에, 예, 이상 없습니다. 와셔액 이상 없고요. 소품하고 엔진 미션은 3개월 동안 AS를 보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안에도 한번 꼼꼼히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동 시트 되어 있고요. 보시면 LPG 버튼 되어 있고 센서 되어 있습니다. 아, 제가 이제 일단 실내에 탔습니다. 첫 번째 느낌은 선팅이 조금 짙지 않고 너무 환해서 일단은 선팅이 짙은 걸 원하시는 분들은 선팅을 한번 해야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딱 들고요. 그 다음에 실내 생각보다 굉장히 깨끗합니다. 예, 향기도 굉장히 좋고요. 연식이 조금 오래된 차임에도 불구하고 옵션은 예 나쁘지 않습니다. 예, 굉장히 잘 되어 있네요. 예, 이거는 이제 공조 시스템하고 오디오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JBL 오디오 되어 있네요. 그리고 열선 돌리는 걸로 되어 있고요. TCS 되어 있고 조수석 열선 비상등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비게이션 장착되어 있습니다. 보시면은 잿더리 한 번도 안 쓰였네요. 컨트롤 박스 모두 굉장히 깨끗하고요. 또한 이제 실내 가죽 시트의 상태는요. 아무래도 연도가 있다 보니까 최고 상급은 아닌데요. 중 이상. 뭐 어떻게 해지거나 까지거나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굉장히 깨끗하고요. 센터 페치아나 대시보드도 어떤 기스 같은 거는 전혀 없습니다. 타시기에는 뭐 괜찮을 것 같습니다. 뒷좌석도 한번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차량의 cc가 2700cc입니다. 하지만은 이게 대형차에 들어가기 때문에 실내 공간은 뭐 굉장히 넓습니다. 이렇게 예, 거울도 되어 있고요. 여기 보시면 등 되어 있고 뒷좌석에서 오디오나 열선이나 에어컨을 예, 조절할 수 있는 버튼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예, 굉장히 편합니다. 네, 너무 좋네요. 제가 한번 시운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LPG 차량은요, 일단은 이렇게 온을 한 다음에 이렇게 불이 꺼졌을 때 시동을 거셔야 돼요. 이게 살짝 예열이라고 하거든요. 예열이 필요한 차량입니다. LPG 차량인데도 차가 굉장히 잘 나갑니다. 예. 그리고 확실히 LPG 차량이다 보니까 소음은 굉장히 조용하네요. 예. 그리고 이 차량이 아무래도 이게 좀 대형 차량이잖아요. 대형차, 정말 대형차다 보니까 승차감이 일단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핸들이 좀 놀라울 정도로 가볍습니다. 핸들이 굉장히 가볍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이게 연도가 오래되다 보면 하체에 이제 부싱이라든지 쇼바라든지 소음이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소음 전혀 없습니다. 네. 아주 예, 지금 제 거 밖에 한번 쳐볼 텐데 네, 어우 진짜 소음 전혀 없습니다. 네, 굉장히 좋고 굉장히 잘 나갑니다. 복합 연비가 8.4km입니다. 8.4km면은 시내에서는 6.4, 고속도로에서는 10.4거든요. 그러니까 그 중간이니까 시내에서는 한 6.4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좋은 편이죠. 금액적으로는 지금 휘발유가 예를 들어 1,300원이라면 LPG는 700원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휘발유보다는 연비 좋습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이 정도 타셔도 크게 무리 없으실 것 같습니다. 예. 안전, 가성비를 따지신다면 내가 큰 차를 타야 된다면 오피러스 너무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 오피러스가 지금까지 사랑받는 이유가요, 디자인 때문에. 디자인 지금 나와도 아마 많이 팔릴 것 같습니다. 지금 나와도 네. 그만큼 뭐랄까요, 클래식한다고 해야 될까, 고급스럽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느낌. 앞모양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벤틀리 같이 생겼고요. 이제 뭐랄까 좀 약간 좀 둥글둥글하게, 지금 트렌드가 약간 좀 둥글둥글하잖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예, 디자인 하나만큼은 정말 이 차는 정말 잘 맞은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또 워낙 고급차다 보니까 굉장히 쿠션감도 좋고요. 운전하기 너무 편합니다. 예, 정말로. 감독님 혹시 궁금하신 게 있으실까요? LPG 차량 주의점 어떤 게 있을까요? LPG 차량에 주의할 점은요, 일단은 충전소가 휘발유 차량보다는 많지 않습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가 수원에서 이사를 한 10번 정도 다녔거든요. 근데 10번 동안 충전소가 다 근처에 있었어요. 제가 카렌스도 굉장히 오래 탔었고 LPG 차량을 굉장히 오래 탔었는데 불편한 점은 사실 못 느꼈었습니다. 그래서 뭐 충전소가 일부러 찾아가야 되는 불편함이 있지 않느냐라고 얘기하신 분도 있는데, 물론 도시가 아니고 수도권이 아니고 지방 같은 경우에는 그러실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수도권에 사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충전소 때문에 불편하신 점은 없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이 차가 겨울에 얼지 않느냐. 물론 LPG, LPI 같은 경우에는
야외에 주차하시고 뭐 시골이나 이런 산간지방에 하시면 어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으로 눌러서 끄면 얼진 않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정말 추울 때는요, 카니발 차량, 경유 차량들도 다 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거니까요. 예, 그거는 경유 차량 다 얼기 때문에 일단 가장 큰 거는 그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또 혹시 궁금하신 게 있으실까요, 감독님? 연식이 좀 연식이 안 됐는데, 요즘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차가 고장이 너무 안 나서 카센터 사장님들이 진짜, 예, 고장이 잘 안 납니다. 예, 특히, 엔진 미션만 단단하다면요, 소모포 같은 경우에는 조금 고치면서 타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또 이 차 같은 경우에 7만 킬로 밖에 안 뛰었어요. 그래서 오일 누이라든지 하체 떠봐서 이상만 없으면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도 5년 끄떡 없습니다. 이거 타셔서 한 5년 정도 타시다가 전기차로 이렇게 갈아타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저와 함께 정말 오랫동안 사랑받는 차 오피러스 LP 차량을 보셨는데요. 이 차량의 장점은요, 개인이 타시던 차량이고요, 7만 킬로 밖에 뛰지 않은 정말 관리가 잘 된 차량이란 겁니다. 이 차의 구매를 희망하시는 분께서 전화 주시면은요, 집 앞까지 끌고 가서 차량을 보여드리고요, 할부는 3.9%에 60개월까지 해드리겠습니다. 차를 사셨는데 마음에 들지 않는다, 48시간 안에 전화 주십시오. 전액 환불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전화 주십시오.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정말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